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이브 스윙을 배우실 건데 제일 처음에 준비하죠. 삼각형. 삼각형 했을 때 그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엄지검지를 넓은 면에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받쳐주신 상태에서 드라이브 스윙 나갈 때 포핸드, 백핸드 나가잖아요. 일단은 포핸드 쪽 나가실 때는 이 어깨랑 팔꿈치, 손목이 오른쪽으로 같이 열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같이 열리면서 팔꿈치 높이는 어깨 정도로 들어주시고 이때 그립이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중간으로 내려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너무 이렇게 꽉 쥐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 높게 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스윙을 그냥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냥 앞으로. 이 팔이 같이 써지면 안 되고 이 써지면서 손목이 같이 꺾여야죠. 다시 같이 앞으로 꺾이면서 다시 들어주고 들어주면서 준비가 준비하는데 다시 치고 나서 돌아올 때는 다시 엄지가 풀리면서 엄지검지가 위로 잡혀야 돼. 이렇게 삼각형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포인트는 여기서 이 어깨하고 팔꿈치하고 손목이 같이 오른쪽으로 열리잖아요. 맞죠? 이 열리면서 공을 쳤을 때 치고 나서 약간 V자가 그려질 수 있게 여기서 쳤으면은 치고 나서 V자가 그려지면서 준비 동작이 돼야 돼. 준비 동작. 다시 포핸드 오른쪽 한번 스윙해보세요. 아니죠. 엄지가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중간으로 내려오고 팔꿈치는 좀 어깨 높이 정도 들고 치고 다시 V자가 약간 그려지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포핸드는 그런 식으로 나가시면 돼요. 이제 백핸드 쪽은 준비한 상태에서 백핸드 쪽 드라이브 스윙 나갈 때는 손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엄지가 위로 올라오죠. 엄지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 헤드는 왼쪽 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왼쪽 귀 위치에 있으면서 그대로 손목만 앞으로 꺾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포핸드랑 똑같이 V자가 약간 그려질 수 있게 치고 나면은 V자가 그려질 수 있게 V자를 왜 그리냐면은 스윙을 하고 다 내려가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 손목을 꺾고 V자를 그려줘야 준비가 그만큼 빨리 준비 그립으로 빨리 돌아오겠죠. 다시 자 헤드가 왼쪽 귀로 젖혀지고 치고 V자를 그릴 수 있게 이때 헤드가 왼쪽 귀에 있을 때 이 팔꿈치가 내 몸 뒤로 빠져 있으면은 헤드가 뒤로 넘어가잖아요. 헤드가 뒤로 넘어가 있으면 공이 밀리기 때문에 밀려서 치기 때문에 빠른 공이 오면은 밀리기 때문에 자꾸 헤드를 좀 앞으로 헤드를 왼쪽 귀에 두면 팔꿈치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이때 공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주면 돼요. 양쪽을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양쪽 준비하고 자, 다리는 가만히 있고 준비한 상태에서 열고 이게 스윙 그냥 그대로 앞으로 나와요. 같이 열리면서 그립이 약간 돌아가야 돼요. 손목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같이 열리고 그대로 앞으로 나와야죠. 스윙 다시 앞으로 그렇죠 치고 준비 다시 왼쪽 백핸드는 발은 가만히 있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손목 스윙 그대로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때 이 헤드는 자꾸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귀 왼쪽 귀에 있어야 돼요.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알았죠? 뒤로 빠지면 안 되고 앞에다 놓고 치고 뭘 그려줘야 된다고 했죠? V자 다시 오른쪽 자 처음 준비 그립 그렇지 삼각형 유지하고 아니죠 이게 약간 이게 펴지면 안 되고 약간 접혀져야 돼. 그렇죠 너무 막 이렇게 접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죠 이렇게 약간 니은자가 되게 처음에 약간 니은자가 그렇죠 이렇게 니은자가 되게 하고 그대로 그냥 앞으로 그렇죠 치고 준비 다시 백핸드도 왼쪽 귀 그렇죠 V자 약간 다시 자 준비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치고 왜요 그렇지 다시 더 꺾여야죠. 손목이 좀 맞는 순간에는 좀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팔이 같이 나오면서 좀 스윙 그렇죠 치고 다시 치고 그렇죠 다시 치고 그렇지 다시 오케이 됐어요. 이 연습을 조금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항상 뭐가 그려져야 된다고요? V자 이쪽에서 나갈 때는 그립이 라켓이 엄지가 요게 받쳐지면 안 돼요. 알겠죠? 엄지는 항상 라켓의 넓은 면에 받쳐질 수 있게 그리고 이쪽에서는 백쪽에서는 헤드가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팔꿈치랑 헤드가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랑 헤드는 좀 앞에다 놓고 손목을 쓰면서 V자를 그리려고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고생하세요.